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에서 곰의 스푼 맛집 200개를 선정을 했거든요. 그 중에 제가 한 집을 찾아왔습니다. 제주 재료를 가지고 아시안 음식을 너무나 잘하는 곳이라 그래서 원래 또 음식을 같이 먹어야 제맛이잖아요. 제주에서 태어난 분, 제주 토박이 한 분과 같이.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. 제주산 닭을 이용해서 태국식 그린커리를 태국의 무양이라는 꼬치요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중국 하천 지역의 전통식 한탄면인데 저희가 재해석해서 좀 고급스럽게 다섯 개 있는 거예요. 일식, 일본, 중국, 태국, 한국. 인도 요리. 인도식도 있어요? 네. 중국적 아시아 비스트로라고 저희가. 알겠습니다. 와, 생각보다 땅콩 테이스트가 강해요. 형, 여기 이게 칼국수가 구엄닭, 구엄닭이잖아요. 제주도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구엄리에서만 키우는 닭인데요. 키우는 방식이 독특해서 뭐 수요를 못 당해요. 네, 수요를 못 당할 거예요. 그냥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. 네, 그다음에 여기 있던 아까 수란두 애월 아빠들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이 계란도 되게 제주도에서는 되게 유명한 계란입니다. 또 샤도네. 얘는 페어링 너무 좋은데? 오, 너무 맛있어요.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겠는데 지금. 계산이요. 그 위스퍼 앱에서 네. J포인트로 할 수 있을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네. 위스퍼 열기 편한 것처럼 다음 누르고 보내기. 네, 결제 잘 되셨습니다.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곰의 스푼 맛집 200. 정말 이 집들이 찐입니다. 찐입니다.